I prepare something special. What special? It's your favorite book. Mom, come here. 쭈니가 좋아하는 실험왕 책에 나오는 실험을 준비했어요. 바로 과산화수소 분해하는 실험인데 코끼리 치약 실험으로 더 유명하더라고요.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서 거품이 생기는데 마치 코끼리가 쓸 만큼 거대한 치약 모양 같아서 코끼리 치약 실험이라고 하나 봐요. 이거 우리 할 수 있을까? 이렇게 오면 안 들어. 쓰라면 이거 맞아 그래. Can you do it? 이렇게 실험 키트를 주문했습니다. 오늘은 특별히 제가 두 개를 주문했는데요. 영상 보시고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는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과산화수소, 향, 세제, 요거, 등화칼륨, 투명컵, 계량컵, 나무스틱, 색소, 비닐장갑. Now I will start the experiment. Yay! No! Please put on your plastic gloves. Okay. 비닐 장갑을 껴주세요. 주환이 손에도 껴주세요. 주환이 손 껴줄게. 자, 껴줄게요. 과산화수소 10ml와 세제 10ml를 넣고 나무막대로 잘 섞어줍니다. 그쵸, 이제. 이제 식소를 좀 넣어줄게요. 재밌겠다. 요도와 칼륨 한 봉을 넣고 관찰합니다. 이거를 넣을 건데요. Please step back and observe. Yeah. 이거 되게 위험해요. 좀 나오래. 나오자. 하나, 둘, 셋! 뒤로, 뒤로, 뒤로. 나올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. 무슨 색이 나왔어요? 초록색. 초록색이 나타났어요. 반응 후 불씨가 있는 향 가까이 가서 가져가 반응을 확인합니다.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. One more time! One more time! One more time! 이제 두 개를 동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들어지는 기체는 무엇이었을까요? 이산화탄소. 이산화탄소? 우준이가 그 불씨가 있는 향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연기?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? 빛. 빛이 나면서 약간 불이 타는 것 같았죠? 응. 다시 불씨가 타올랐다는 거는 뭘 뜻하는 걸까? 산소! 그렇지! 정답입니다! 산소가 없으면 나지를 못해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과산화수소가 분해될 때
이렇게 물과 산소를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. 오늘 실험 어땠나요? 재밌었어요. 그럼 다음에 또 엄마랑 재밌게 과학놀이 해요. 네.